안녕하세요. 경기도의회 이정뉴스 정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제339회 임시회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0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습니다. 제339회 임시회 속 주요 키워드를 함께 알아볼까요? 주요 키워드는 친일 잔재 청산, CCTV 의무 설치, 간접 흡연 방지입니다.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우리 국민들에게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과거 일본의 잘못과 반성을 촉구하는 행동을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행동할 수 있게 했는데요. 이에 경기도의회에서도 친일 잔재 청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앞으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예고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살펴볼 수 있는 것, 바로 CCTV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는 예외라고 하는데요. 특히 수술실에는 CCTV가 없어 대리수술이나 환자의 인격 모독, 성추행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마련해 경기도의료원 수술실 CCTV 설치 운영의 의무 조항을 신설한다는 방침인데요. 이를 통해 앞으로는 환자를 최우선해야 되는 병원과 수술실에서 다시는 불법적인 의료 행위나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가 근절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간접 흡연 방지입니다. 간접 흡연의 심각성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30분만 저농도의 간접 흡연에 노출이 돼도 동맥경화, 심장병, 뇌경화 등의 심각한 질병을 초래합니다. 이에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가정 및 가정 밖, 아동복지시설 등 주변에서 어린이의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 보호자 및 흡연자 모두 노력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어린이 간접 흡연 방지 조례안을 마련해 더 많은 이들에게 간접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제339회 주요 내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0월 15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비롯해 제339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 선출의 건, 휴회 결의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을 의결 완료했습니다. 10월 22일에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조례 재개정안, 촉구 건의안 등 66개의 안건을 의결하고 모든 의사 일정을 마쳤습니다. 경기도의회 단신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4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상황실 3곳을 방문해 방역 대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방역 활동을 독려했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급박한 현장 상황을 감안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한 상임위원장 등이 함께 동행했으며 주요 방역조치 현황을 신속히 점검했습니다. 현장에서 송한준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한 의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자 농정해양위, 보건복지위 등 관련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돼지열병 확산을 빠른 시일 내에 막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의회가 제9회 2019 대한민국 SNS 대상 비영리 부문에서 영예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10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전국 의회에서는 최초로 대상 수상의 영광을 얻은 것인데요. 경기도의회는 2015년부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등 5개의 SNS 채널을 운영하며 의정 활동과 조례 재개정, 생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정 활동을 담은 웹툰과 포토툰, B급 감성을 담은 의정 활동 소개 등은 경기도의회 SNS가 참여와 소통의 대표 채널로 자리 잡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17일 경기도의회 3층 제1간담회실에서 경기도의회 의정포털 시스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의정포털 시스템이란 의회가 경기도청, 경기도교육청 등 집행부에 요구하는 의정 자료를 전자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전자지원 시스템인데요. 이번 연구 용역은 의정포털 시스템의 수립 계획을 구체화하고 효과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경기도의회는 의정활동 정보 활용 체계 강화, 의정지원 프로그램 통합 관리, 홍보 활동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으로 의정포털 시스템이 구축되면 각종 의정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수 있는 한편 이용자가 의안 정보와 회의록, 정책 보고서 등 주요 자료를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5분 자유 발언입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60만 경기도민의 염원과 의지를 모아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 복지정책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할 때만 경기도형 커뮤니티 케어 모델은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으며 행정심판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날림, 날조 결정으로 우리 도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도지사님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하물며 정당하게 국내에 머물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적응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는 알아야겠습니다. 송전탑의 전자파가 사람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유해한지 무해한지 제대로 된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2600만의 식수원을 가진 주체로서 수질 보전과 더불어 발당 유혹 규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물관리 정책을 주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함께 협력하여 노후화된 광역상소관 일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경기도 지역별 여건에 맞는 새 경기 준복용제의 큰 그림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노선권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편적 복지의 대상으로 삼아 저소득층 복지를 넘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생리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건 상수원 다변화를 위해 이에 필요한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도민과의 현장 소통을 꾸준히 하는 등 의정 활동의 역량을 쏟아붓겠다는 각오를 신도시 조성으로 인해 소외받는 도민이 없도록 3기 신도시와 기존 도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마을정책 플랫폼을 통해 제안된 정책을 살펴보고 이미 실행되고 있는 정책은 평가와 판류 과정에 반영하고 새로운 정책은 수기와 공론의 이상으로 제339회 임시회 의정뉴스 본회의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